정화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마이너 투 파이브 원 4번 줄, 5번 줄, 4번 줄로 가는 마이너 투 파이브 원 보이싱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이싱은 특히 4번 줄의 보이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연습할 때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6번 줄이나 5번 줄을 많이 이용해서 보이싱을 잡기 때문에 이 4번 줄을 이용하는 것이 되게 생소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4번 줄 루트를 이용한 보이싱도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D-7. 우리 보통 이제 가요 같은 데서 D-7 이렇게 많이 잡죠. D-7. 그대로 오면 D-7. 네, 가급적이면 개방현은 안 잡고 넘어갑니다. D-7에서 D-7 플랫 5. 그렇죠? 우리가 여기 D-7, D-7, 그 다음에 D-7, D-7 플랫 5. 이게 그대로 12플랫으로 온 거죠. D-7 플랫 5. 그 다음에 솔, 여기 5번 줄에, 그렇죠? 여기 있죠. 우리가 그때 6, 5, 6 할 때는 6, D-7 플랫 5, 5 할 때는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 보이싱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보이싱이라서,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5, 그래서 5, 그 다음에 다시 4, 마이너스 7, C-7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네, 아니면 손가락 두 개로 한 번에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두 줄을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가락 두 개로. 그래서 D-7 플랫 5, C-7. 그렇죠? 자, 그럼 한번 12키 한번 연습을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4.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코드를 바로바로 루트 포지션에서 세븐스 코드를 바로바로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연습 방법을 만드셔서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섞어서 연습을 한다든지 6번 줄, 5번 줄, 6번 줄, 내지는 6번 줄, 5번 줄, 5번 줄, 6번 줄, 5번 줄 이렇게 섞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일단 연습을 하는 것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같은
그 줄상에서의 루트 656, 565 내지는 545, 454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또 응용해서 연습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드 초견을 편안하게 빨리 잡을 수 있기 위한 그러한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잡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마이너 2-5번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